안녕하세요. 브리버대 통계입니다. 아, 완연한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은 6월이잖아요. 벌써 6월. 네. 벌써 6월이야. 아, 시간 거의 정말 빨리 가네요. 2013년에 거의 절반이 다. 벌써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 이러다 또 한 살 먹고.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릴 또 모델이 팬더네요. 팬더. 팬더 같지 않은 팬더. 그러니까 팬더 같지가 않아. 네, 저 이렇게 그냥 없다 생각해 보세요. 카덴자 허드슨인 줄 알았어. 좀 비슷하죠. 네. 색깔이. 색깔이나 약간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네, 짜잔 팬더. 팬더네. 네. 오. 이게 그 유명한 누구의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누구? 랜시드라고. 랜시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펑크에 펑크하는 형들이었는데 어우 이게 모이칸 딱 쳐서 네. 피펑크. 펑크 펑크. 펑크. 네. 정말 유명했던 밴드예요. 네. 90년대 펑크 명반으로 했을 때 그 랜시드 1집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국내 이제 펑크 밴드들의 그 레퍼런스로 쓰일 만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90년대 할 펑크 밴드는 뭐 오프스프링, 뭐 랜시드 이렇게 많이 그린데이 이렇게 많이 뽑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랜시드의 팀 암스트롱 보컬 기타를 맡고 있는 팀 암스트롱의 시그니처. 그래서 일단 이 모델명이 헬캣 디럭스란 모델인데 그러니까요 무섭잖아요. 이름도 모델 이름도 헬캣 지옥에서 온 고양이. 네. 헬캣 디럭스라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저 그렇죠. 네, 기존에 그냥 헬캣이란 모델도 있었죠. 네, 기존 헬캣 모델에서 이제 두 번째 시그니처로 이렇게 나온 건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일단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아까 보셨죠? 네. 어, 이 형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 근데 진짜 그냥 얼굴만 딱 봤으면은 이렇게 겉모습만 봤으면 정말 길에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분이랑 부딪혔어도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은. 전 무릎 꿇을 거예요. 현금 있으면 현금에 이게 헤드를 네 여기를 이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진짜냐고 이거. 진짜죠. 뭐 랜시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팀 암스트롱 형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인데 기존 모델은 나도 삼치자는 모델은 오른손 기타로 치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외관을 한번 잡아줘 보시면 네. 예, 이거는 지금 전판은 솔리드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요. 축구판은 전부 그냥 똑같이 마호가니예요. 마호가니. 네. 그리고 넥은 메이플이고. 메이플이. 네. 지금 무광이에요. 무광 사틴 처리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게 좀 묵직해요. 딱 들었을 때. 네. 무게도 좀 묵직해요. 역시 솔리드가 좀 들어가는 건가? 로즈우드 되어 있고 이 바인딩도 뭐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좀 달라진 게 있잖아요. 네. 기존 헬캣 모델이랑 헬캣 디럭스랑. 아 그렇죠. 어떻게 네. 달라졌을까요? 인레이가 일단은 원래 그 전에는 헬캣이란 모델에 맞게 그 고양이 인레이가 있었어요. 약간 어설픈 고양이였죠. 네. 고양이에서 닷으로 바뀌었어요. 닷 인레이로 바뀌고 또 너트 비율도 좀 더 넓어졌다고 하네요. 네, 43mm에서 지금 45mm로 좀 더 넓어졌어요. 그렇죠. 지판 넓이 자체가 그런 약간 미세하게. 네. 자, 그리고 또 바뀐 게 또 한 부분이 더 있어요. 네. 그 픽업이 이전 헬캣에서 넘어오면서 디럭스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이 더 바뀌었죠? 기존에 있었던 그 그냥 일반 헬캣 제품에서는 피에즈 픽업이었는데 지금 헬캣 디럭스 제품에서는 네오디 마그네틱 픽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바뀌었군요. 네. 오 그리고 마그네틱 픽업에 이제 뭐 픽가드도 좀 그 톨토이즈로 돼서 멋있고 두툼하게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락킹한 이 기타의 사운드를 듣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역시 락 기타. 제가 일단 기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펑크잖아요. 네. 이 팀형이 또 펑크고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한번 쳐보고 싶었어. 아우. 약간 이런 락스러운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기타가 아닐까. 그렇죠. 막 뛰어다니면서. 야, 이거 지금 홍대. 아이 이렇게. 홍대 펑크하는 형들도 많이 좀 사서 좀 쳤으면 좋겠네. 자, 그리고 또 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드 케이스가 있어요. 전용 하드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 약간 깁슨 레스폴 그건 줄 알았어. 그런 느낌 나네요. 그죠. 딱 전용 하드 케이스가 있어서 뭐 어쿠스틱이니까 가벼우니까 열려 있어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딱. 안에 주황색. 어우씨. 여기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첨가물이. 어우,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쫙 따라볼게. 네. 네. 심플하고 두껍고. 네. 이거 팬더에서 나온 스트랩.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뜯어서 보여드릴 수 없나? 안 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까만색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그죠? 이런 막 무늬가 있고. 네, 여기 뭐라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딱 그 이 스트랩 자체도 펑크 느낌 너무 나는데요, 펑크? 그렇죠. 여기다가 스댕 몇 개만 박아도. 스댕 찡. 네, 찡찡. 찡 막 박고. 네. 찡 몇 개만 박고 홍대 갈 때 딱 이렇게 들고 가면. 머리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모이칸 하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은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팬더의 헬캣 네. 디럭스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